다음 순서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죠.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이끈 분들의 역사와 정신을 후대에 기리고자 하는 독립민주지사분들의 풋프린팅이 있습니다. 핸드프린팅이 아니고 풋프린팅입니다. 정말 독특한 시간이죠. 올해 풋프린팅을 해주실 분들은 오희옥 선생님, 이윤철 선생님, 신인영 선생님, 이혜학 선생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선 그 풋프린팅의 의미와 또 올해의 독립민주지사를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겠고요. 무브먼트 당당의 기념 퍼포먼스,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에 이어서 올해의 독립지사분들과 민주지사분 네 분을 모셔서 무대 위에 모셔서 풋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될지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바로 독립과 민주의 성지인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인사와 민주인사를 모시고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 독립인사와 민주인사 33분이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독립인사 그리고 두 분의 민주인사를 모시고 족적을 남기는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지사로 선정되신 오희옥 선생님, 이윤철 선생님은 일제시대 중국에서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와중에 어린 나이에 광복군과 중국군으로 직접 항일투쟁에 참여하셨으며 해방 이후에는 교사와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셨던 분들입니다. 민주화 인사로 모신 두 분 중에 이혜학 선생님은 기독교 목회자로서 빈민운동에 참여하셨고 긴급조치 1호로 처음 수감되신 이후에 평생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서면서 역사적 고비마다 투옥되신 바가 있습니다. 신인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노동자 교육의 산실로 잘 알려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일하시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하셨고 이후 노동법 개정과 인권신장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바 있고 이화여대 총장으로도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뜻을 발자국에 남겨서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뜻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